하둘셋, 다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2018 전시춘추 핵심채권노동법 제16개정판 303페이지 269번의 중재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이럴TV 실착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269번의 중재 보겠습니다. 1번의 중재의 반갑 1번. 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중재위원회가 노동쟁의의 해결 조건을 정한 중재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중재안을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문제가 해결하는 방법이고, 방법 2번은 당사자 쌍방의 협의에 의해 개시되는 임의중재와 그렇지 않은 강제중재가 있다. 3번에 강제중재의 경우 자주적 해결의 원칙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 있다. 304페이지 2번 중재 개시 사유. 방금 1번의 임의 중재 개시 사유. 1번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할 때. 동그라미 2번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 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할 때. 방금 1번의 긴급 조정 시의 중재 개시 사유. 동그라미 2번 긴급 조정 시에 관계 당사자의 쌍방으로부터 중재 신청이 있는 경우. 동그라미 2번의 긴급 조정 시에 관계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중재 신청이 있는 경우. 동그라미 3번 긴급 조정 시에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총운동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위원회 의견을 들어 중재에 후보한다는 결정을 할 때. 3번에 다른 법에 의한 중재 개시. 동그라미 1번 교원의 노동쟁의에서의 중재 개시. 동그라미 2번 공무원 노동쟁의에서의 중재 개시. 3번 노사협의회 해결사항에 관한 임중재 신청 시의 중재 개시. 3번의 중재 시의 쟁의의 금지. 중재 회부일로부터 15일간의 쟁의의 금지. 4번의 중재위원회의 구성. 방금 1번의 구성. 동그라미 1번의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 동그라미 2번 공익위원 중 관계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동그라미 3번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 위원장이 지명. 방가로 2번의 위원장, 중재위원 중에 우선. 5번의 중재활동. 중재위원회는 기일을 정하여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위방을 중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방가로 2번의 관계 당사자가 지명한 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아니, 잠시만요. 3번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 외의 자의 회의 출석을 금할 수 있다. 조정과 다름다름 사용자 위원 또는 근로자 위원의 의견 진술권. 6번의 중재의 대상. 방금 1번의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인 노동쟁의가 대상이다. 방금 1번의 당사자가 합의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도 중재재판이 중재의 대상이 된다. 대판. 305페이지 7번의 중재재정. 방금 1번의 중재재정의 작성. 서면 후 작성 효력 발생 1명시. 방금 1번의 중재재정의 효력.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방금 1번의 중재재정에 대한 재심신청. 동그라미 1번의 사유. 중재재정이 입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일 경우 동그라미 1번의 재심신청 기간 중재재정서에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방금 4번의 재심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동그라미 1번의 사유.
종로 위 존재 재정이나 재정 결정이 급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일 경우 동그라미 번 재소 기간 중재 재정서 또는 재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내 방거로분의 공정력 중재 재정 또는 재정 결정은 재심 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방거로분의 중재 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한 의견 보일지 중재위원회에서 해석. 방거 7번의 중재위원회 해석, 중재재정과 동일한 요령. OX 질문 보겠습니다.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데 그날로부터 10일간은 쟁행을 할 수 없다. X, 왜 하냐면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날에는 그날부터 15일간 쟁행을 할 수 없으니까요. 잠시만요. 카톡이 왔네요. 양가로 2번 노동위원회에 의한 중재 시에 쟁의 금지 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X 중재를 개시한 날이 아니라 중재 회부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양가로 3번 중재위원은 당의 노동위원회에 노사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 공익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된다. X 노사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아니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익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자에 대하여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양가로 4번 노동위원회의 관계 당사자 쌍방이 신청해 있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에 가름하여 단독 중재인에게 중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조정의 경우에는 단독 조정 제도가 있으나 중재는 단독 중재가 없다. 양가로 5번 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 재정의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중재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X 관계 당사자는 중재 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부당하다는 것은 재심 신청 사유가 되지 않는다. 양가로 6번 중재 재정 또는 재심 결정의 내용이 확정되어야 단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X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 재정은 단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양가로 7번에 중재재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X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306페이지 270번의 긴급조정 보겠습니다. 1번 긴급조정의 의미 쟁행위가 국민경제를 대롭게 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쟁행위를 중지시키고 긴급하게 조정할 것을 결정하여 행하는 조정이다. 2번의 긴급조정의 발동요건 방가를 위한 실질적요건 동그라미별 쟁행위가 행하실 것 쟁의가 행해지기 전에 긴급조정 결정을 할 수 없다. 동그라미 2번 쟁의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교육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일 것. 3번에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이태롭게 할 위험이 인정되고 동그라미 4번에 그 위험이 현저할 것. 방금 2번 형식적 요건 동그라미 2번 중앙노동의 위원장의 의견 청취 위원장의 의견이 구속되는 것이 아니다. 동그라미 2번 긴급조정의 결정권자 고용노동부 장관의 결정 3번의 긴급조정 결정의 공표 및 통고 방금 1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 결정 후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공표하여야 한다. 방금 1번의 긴급조정 결정의 공표는 신문, 라디오, 기타 공중이 신속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방금 3번의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과하여야 한다. 4번에 긴급조정 시 쟁의행위 중지 공표일로부터 30일간 쟁의행위 중지 긴급조정 결정일이 아니라 5번에 중재의 개시 방가로 1번에 당의 관계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중재 신청이 있는 경우 방가로 2번에 고용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정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용하는 공익위원회 의견을 듣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재 결정을 한 경우 6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과 중재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결정 통고 지체없이 조정 개시 조정 불성립 시 중재 개시입니다. OX 지문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양가 1번 긴급조정의 결정은 쟁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일 때만 할 수 있고 일반사업에 관한 것일 때는 할 수 없다. X 일반 사업이라도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은 긴급조정의 대상이 된다. 양가로 이번에 쟁의행위가 개시되지 않더라도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X 긴급조정은 쟁의행위를 대하여 발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쟁의행위가 개시되지 않으면 긴급조정 결정을 할 수 없다. 3번에 누구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 결정을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양감 4번, 긴급조정을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관청과 당사자에 각각 통과해야 한다. 4번에 중앙노동위원회의 관계 당사자에 각각 통과해야 됩니다. 양감 5번에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노동조합은 공포의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쟁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10일 이내가 아니고요. 즉시해야 됩니다. 즉시. 그래야 긴급하죠. 양가 6번에 긴급조정이 결정된 공포일로부터 60일간의 쟁행위가 금지된다. 60일이 아니라 30일간 금지되고요. 예, 참 이 문제가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가 7번 긴급조정에서 노동위원회는 종말할 수 있고 중지할 수 없다. X 관계 당사자의 중재 신청이 있거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중재 요구 결정이 있으면 중재가 행해진다. 양가로 8번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 상태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건을 중재 회부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8번의 X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 위원장이 고위위원회 의견을 듣고 결정한다. 양가로 9번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긴급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고용노동위원회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을 중재해 회부할 것인가 여부를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X 1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양가로 10번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에 따른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중재 신청만으로는 중재를 할 수 없다. X 긴급조정 시에는 당사자 일방의 신청만으로 중재가 개시됩니다. 제가 너무 좀 빨리 한 감이 있는데요. 계속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17일 화요일.